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첫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출국길 스페인에 도착 전에 기내에서 깜짝 간담회를 가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귀국길에도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윤 대통령의 의지가 계속 잘 실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일단 그 용산 집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도어스태핑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출국할 당시에도 깜짝 기자 간담회를 했었고, 그리고 귀국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했다고 알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게 언론사 기자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과 계속 저렇게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도어스태핑이라는 말도 이번에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부터 그렇죠. 이제 언론과 방송에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죠. 출근길에 대통령과 질문 네. 응답을 받는 경우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었기도 한데, 자, 귀국길 비행기에 타기 직전까지도 스페인에서 세일즈 외교에 집중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